연휴가 지나고 나서 연휴에 또 체크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지, 다음 주에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벌써 1월, 2월 2024년에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1, 2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올 3월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국내 증시 연휴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망 모드가 일단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내일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PCE 그 물가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발표 수치에 따라서 향후에 또 시장의 이제 관심이 이제 금리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네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좀 심리가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일에 향후에 이제 금리 그 방향성, 지금 일단 시장의 기대치는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뭐 예상 외로 상당히 좀 물가 그 발표가 시장의 좀 예상 기대치를 뭐 지금 뭐 하회하는 뭐 그러한 지표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당분간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간 그러니까 3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의 좀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수급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26일에 정부에서 그런 밸류업 정책 이제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저PBR주로 대표되는 그런 좀 저평가주들 쪽에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출회가 됐습니다만 재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란 저PBR주로 재차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좀 특히나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런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년 지난 2023년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3월 이제 1분기 마지막 달로 접어드는 만큼 이런 실적주와 더불어서 이런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뭐 내일 이제 PC 물가 지표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종목이나 업종별로 저희가 실적이 발표 이제 끝이 났으니까 또 다른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잘 선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업종으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거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실적 발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제 2024년, 즉 이제 올해 또 이제 1분기 이제 실적 개선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이제 시선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1분기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핸드셋 업종, 이 스마트폰 관련주를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오늘도 기사를 보게 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 지금 최단 기간에 이제 국내에서 또 100만 대 판매량을 좀 돌파했다라는 그런 또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에서도 좀 사전 예약 판매를 좀 시작을 했는데 최단 기간 지금 판매량 지금 증가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금 1,300만 대 판매 목표를 좀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3,000만 대 SC 즉 하이엔드급에서 3,000대 판매량을 좀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신제품 출시 확대에 따른 3월 수요 개선이 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좀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아이폰의 판매량이 다소 좀 저조하면서 네.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 외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화웨이 같은 경우 중화권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7제품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2월 달부터는 이러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이제 중화권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가 적용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수요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핸드셋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핸드셋 관련 종목들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연휴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시작할 때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지 마지막 종목까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핸드셋 업종 내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달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2월부터 좀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에 이제 AI,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이제 신모델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중화권, 화웨이를 비롯한 중화권 업체들의 신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부터는 글로벌 판매량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수혜 기업으로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또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동반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글로벌 IT 기기 수요 같은 경우에 지난해가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1분기부터 계속해서 분기에 지속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 역시도 현재 시점, 그러니까 1분기가 좀 바닥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3거래일 연속에서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동안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저점 바닥권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수급이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고점 수준인 한 16만 원 선까지는 이제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인 13만 4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다음 주에 장 시작할 때 한번 시청자분들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